가장 맛있고 값싼 제철 식품 어떤 건지 한 주간의 재래시장 그리고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 물가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창윤 대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님. 요즘 정말 너무너무 더운데 이번 주 수요일이 입추라고 해요. 이게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입추가 지나면은 이 더위가 조금 꺾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주 농산물 가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복숭아와 포도, 토마토가 저렴했습니다. 먼저 복숭아의 경우 7월 출하량이 전년 대비 8.3% 증가해서 가격이 하락세에 있습니다. 백도 복숭아의 경우 10개 기준 16,100원대로 전주 대비 16%가량 저렴했습니다. 작년 7월 말 가격이 23,200원대였던 것 비교해봤을 때 올해는 복숭아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포도는 높은 기온 영향으로 비가린 노지포도의 개화 시기가 전년 대비 빠르고 전반적인 생육이 양호하였습니다. 7월 포도 출하량도 전년 대비 9.3% 증가하여 샤인머스켓은 2kg 기준 34,000원대로 전주 대비 10%가량 저렴했고 캠벨 포도의 경우에도 출하 초기에는 1kg 기준 14,300원 정도였으나 최근 12,900원대까지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토마토의 경우 출하량은 꾸준하나 다른 제철 과일의 수요가 분산되어 1kg 4,400원대로 전주 대비 가격이 내림세에 거래되었습니다. 복숭아하고 포도 가격 떨어졌고 토마토도 가격이 내려갔다. 그런데 최근 장 보러 가보니까 수박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던데 가격 오른 품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주는 수박, 미나리, 알배기, 배추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수박의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최근 이어진 장마와 폭염 등 날씨 여건으로 인해 반입량이 줄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개당 가격 25,000원대로 지난주 대비 약 13%가량 상승하였습니다. 미나리는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상품성이 좋은 연한 미나리의 반입량이 적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00g당 1,694원으로 지난주 대비 약 8%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알배기 배추의 경우 장마 및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산지 작업 물량 및 상품성이 감소하여 오름세에 거래되었습니다. 알배기 배추는 한 폭이 3,373원으로 지난주 대비 약 5%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수박과 미나리, 알배기 배추 가격은 올랐다. 이번 주 수요일이 입추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추에 먹기 좋은 제철 음식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입추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중 하나인데요.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입추 때 벼 익는 소리에 개들도 놀란다고 하죠. 일조량이 많고 벼가 자라는 속도가 빨라 귀가 밝은 개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가정법이죠. 이 시기에 어울리는 특별한 농산물은 바로 옥수수입니다. 초당 옥수수가 여름의 시작을 알린다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찰옥수수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제철을 맞이하는데요. 옥수수는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자라기 때문에 여름 내내 자양분을 흡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지방 함량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 음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비타민, 칼륨, 철분 등 무기질도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치주 질환 개선 부종화나 빈혈 및 노화 예방, 혈관 질환 개선 등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옥수수는 간편하게 삶아 먹어도 맛있지만 요즘에는 옥수수 버터구이, 옥수수전 등 인터넷에 다양한 옥수수 레시피가 있으니 새로운 옥수수 요리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옥수수가 제철, 옥수수 요리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분 좋은 할인 소식도 있다고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돈자주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하는 한돈 할인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3주 국민마트 서울 각지 정육점 34개소에서 8월 15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삼겹살, 목살 인기 부위를 100g에 1,880원대에 팔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축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어제자 삼겹살 축산 평균 가격이 2,600원대였습니다. 대략 평균가보다 30%가량 저렴한 가격입니다.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가족분들과 즐거운 식사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른 감이 있긴 한데요. 추석과 관련한 할인 행사 소식도 있다고요? 네, 민족의 명절 추석이 올해는 9월 17일입니다. 벌써부터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추석 선물 세트가 준비가 한창인데요.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을 내일부터 받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명절 선물 세트는 일찍 예약하면 예약할수록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인이라던가 상품권 증정 할인 등도 겹쳐서 최대 절반까지도 나올 만큼 할인율이 높다고 합니다.
8월 중순에 구입하는 등 빨리 구입할수록 할인율이 더 높고요. 또한 일부 마트에서는 3만 원 미만 과일 선물 세트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도 기성기경보다는 가족 간의 여행으로 계획을 잡은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성기경객이 줄어들면 고향에 계신 친인척에게 보내는 선물 세트 구매 의향이 늘어나곤 합니다. 이른 감이 있지만 미리 실속 선물 세트 준비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물 가격 정보 알아봤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창윤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